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빙그레를 준비를 하셨는데 빙그레는 빙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업체인데요. 이 아이스크림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아이스크림을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전만해도 아이스크림을 잘안 먹은지 오래됐어요.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죠? 과자도 잘안 먹는데 그냥, 그냥 나이가 들면서 안 먹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과자도 견과류를 먹지 안, 먹, 안 먹어요. 과자도 어렸을 때는 과자를 많이 주워 먹었지만 요즘에는 과자를 많이 안 먹습니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머, 먹을 게 많아서 그런가요? 저만의 그것은 또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견과류를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왜 네. 그런지. 그걸 먹으니까 그런 걸못 먹겠어요. 새우깡 같은 걸못 먹겠어요. 그 뒤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왜냐면 요즘에 그 하루 한, 하루 한, 한 끼라고 아침에 조그맣게 소포장돼서 나오는 견과류들 있는데 거기 보면 은뭐 라즈베리도 들어있고 건포도도 들어있고 저기 파스타치오도 들어있고 캐슈넛도 들어있고 막이 들어있는데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먹다 보니까 빼빼로나 새우깡을 못 먹겠어요. 빼빼로데이 때도 빼빼로데이 챙기는 거. 그 이제 10대 청소년들이나 챙기지 안 챙기지 않나요? 빼빼리 데이 때 꽃을 주지 빼빼로를 갖다 주면 은그 성인 남녀가 빼빼로를 갖다 주면 은 욕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욕먹, 욕먹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샤넬 백 갖다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그저안 안 먹게 돼요. 그 아이스크림도 안 먹은 지가 지금 그게 어렸을 때는 쭈쭈바도 고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안타왕도 먹고 근데 요즘에는 여름 돼서도 전 더위 사냥을 지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막 더위 사냥 쌍쌍바 이런 거다 먹었는데 그안 안 먹는지. 지금 주위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장은 되게 많이 생겼어요. 네, 많이 생기고 있던데요. 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도. 네. 근데 그게 굳이 제가 그 가고 싶지가 않아요. 뭐가 가 갖고 먹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엑설런트 그 집에서 사서 또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엑설런트를 그 네모나게 포장되어 있는 거를 길거리에서 그걸 까먹기는 되게 막 손에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콘이나 바 형태는 먹고 그다음에 집에서 집에 가져오는 것도 투게더 이렇게 큰거 아니면 엑설런트는 냉동실에 얼려놨다 집에서 또 먹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분명히 옛날에 어떤 추억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집 안에서도 안 먹고 밖에서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아 이제 생각났어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안 먹고. 무슨 저기 무슨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니 무슨 이게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 같은 데죠. 있 그나마 베스킨라빈스 같은데서는좀 먹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그걸 안사 먹어. 그그가성품을안사먹안사 먹어. 슈퍼마켓에서. 그래서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2015년에 2조 184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2019년에 4년 만에 지금 1조가 날라갔으니 1조 4,252억 원까지 하락을 했다. 일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1년짜리였다면은 뭐 그런 걸할 수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여름에 52일 연속 장마 왔을 때 있었잖아요. 재작년인가? 네. 그럼 여름에 원래 뜨거워야지 그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는데 52일간 장마가 그렇게 눅눅해와 버리면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나가도 그 눅눅한 그런 기분에서는 아이스크림 그 맛이 안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2015년에서 2019년이면 4, 5년짜리 데이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어떤 1년의 계절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주력으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사년 만에 1조 정도가 줄어든 그런 아이스크림 시장인데요. 빙그레가 그래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했네요. 네. 뭐 이렇게 시장이 줄어들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 인상밖에 없죠. 네. 근데 가격 인상도 막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없죠. 우리 우리가 자 우리 아이스크림 시장이 너무 힘듭니다. 소비자 여러분들 고려해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경기가 어려운데 아이스크림 가격 올려봐. 요더안 먹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공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명분이 생겼을 때, 지금처럼 물가 인상이 뭐 이쪽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어날 때, 그러면은 딱 묻어갈 수 있잖아요. 묻어갈 수 있어요. 뭐 철강 가격도 오르고, 원유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국, 원유 가격 오르니까 기름 가격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 먹는 무슨 햄버거, 콜라 가다 오르고, 야채, 계란 다 오르니까, 그러면 여기 덩달아서, 아, 우리도 아이스크림도 지금 원자재 가격 다 올랐는데, 올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그 어떤 하나의 방어를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아이스크림 회사만 올리면 아이스크림 회사만 정말 두들기면 되는데 전 분야가 올리면 이전 분야를 다 두들길 수가 없어요. 소비자 단체도. 그래서 지금 빙그레 투게더 소매점 판매 가격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답니다. 그리고 메로나 옛날에 메로나 많이 먹었는데 메로나 네.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답니다. 이제 네 자릿수가 됐고요. 그리고 비비빅과 엑설런트 제품 가격 인상 예고했습니다. 비비빅을 원래 어렸을 때 먹다 그 다음에 파시 통통이 나서 파시 통통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입체적으로 아직도 나오고 있네요. 비비빅. 네, 입체 나오죠 이거 비비빅 네. 돼지바 이런 건 포기할 수 없죠. 스테디셀러니까. 요 이게 원유 가격, 그 국제 원유 가격, 그 기름 가격 아닙니다. 원유 유유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석유화학 종이 팔포 원료값 상승분을 정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빙그레는 그 바나나맛 우유가 저기 편의점에서 한동안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었어요. 네. 최근에 폭염이 오면서 얼음컵이 1위로 올라서 가지고 바나나맛 우유가 뺏겼거든요. 근데 한동안 바나나맛 우유는 편의점 플랫폼에서 압도적으로 판매량 1위였습니다. 얼음컵이 제치기 전까지. 지금 얼음컵이 압도적이에요. 얼음컵이요? 네, 얼음컵이요. 얼음컵이 미친 듯이 팔려, 팔려요. 여름에. 지금 그 전에는 계속 그 바나나마우유가 압도적이었고 바나나마우유를 작년 말에 이게 가장 대표 상품이니까 매출이 그냥 절반 정도 됩니다. 바나나마우유랑 그 유제품 쪽이랑 이쪽 유제품 요플레50% 정도 그리고 이쪽 아이스크림 50% 정도 냉동식품. 바나나마우유랑 요플레 그렇 빙그레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유의 바나나마우유 그리고 이 요거트의 요플레 다 1위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오리지널 요플레 오리지널 포함해서 주요 제품 60% 가격 인상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스크림 인상, 가격 인상을 발표, 발표했고. 그러니까 빙그레의 두 개의, 두 개의 대표 섹터 가격을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 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 왜냐면 하 아이스크림 시장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도 치솟았는데 여기서 인상을 안 해버리면은 거의 숨이 막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작년에 바나나맛 우유랑 요플레, 요쪽, 유제품 쪽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쪽을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걸한 거죠. 일어 아니나 다를까 빙그레가 딱 하니까 왜냐면 지금 빙그레, 원래 롯데 상강 1위였어요. 지금 롯데제과가 가져갔죠. 로, 롯데푸드 안에 있죠? 롯데푸드 안에 있나? 롯데 상강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롯데푸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롯데가 원래 아이스크림 시장 1위였는데 이그 혜택을 인수하면서 얘네가 1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위가 하면. 부담이 없어요. 이, 이것도 똑같아요. 라면 시장에서도 농심이 하면 2등인 3형 오뚜기가 하기가 되게 편해요. 1등이 했는데, 근데 2, 3등이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1등에 점유율이 있는데, 2, 3등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2, 3등 거를 더 적게 먹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근데 1등이 올려버리면 아주 부담이 적어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됐거든요. 예. 빙그레가 올리니까 롯데도 올린대요. 그리고 해태도 사실은 이제 한지붕. 한 가족이, 두 가족이, 아직 두 가족인데 한 가족이 돼야 되니까 혜태도 지금 브라보콘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한 명이 올리면 다 따라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빙그레가 메로나 투게더, 비비빅, 엑설런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밖에서 먹는 거, 안에서 먹는 거 그쵸? 메로나, 비비빅은 보통 밖에서 먹고 바니까그 갖다 나무 꼬다리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엑설런트, 투게더 이제 집에 와서 가족끼리 먹잖아요 이걸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빙그레가 올렸네 자그 해태 롯데 다 올리자 지금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전 모든 저기 회사가 다 올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뭐올여름에 장마만 없, 없고 아주 뜨거운 폭염이 온다고 하면은 조금 소, 숨통이 트이겠죠 예 네, 말씀하시더라 지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인 그런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해태 이야기지 하셨는데 해태 이수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좀 시너지가 나오고 있나요? 아 시너지가 안나고 있습니다 약간 하이트 진로를 보는 것 같아요 네. 하이트 진로가 시너지가 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자 일단 혜태도 브라보 콘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브라보 콘이 이병헌 씨인가요 이병헌 씨가 모델인 걸로 알고 있고 월드콘 김영경 씨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월드콘 브라보 콘이 다시 오랜만에 cf를 내놨잖아요 아이스크림 cf 잘안 하거든요 옛날에 그 오래전에 응팔 시절에 했었죠 근데 갑자기 대대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스크림 시장에 드라이브를 거는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브라보콘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빙그레가 가격을 올리니까 혜태도 올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음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일단 우유 지방 가격이 우유 지방 가격이 지금 2021년 여름부터 여름에 6천 여름에 6000이었거든요. 지수가. 6000이었는데 네. 지금 거의 7000이 가 7000을 갔네요. 달러죠. 7000달러를 갔어요. 7000달러를 갔고 그다음에 버터 가격. 버터 가격은 버터 가격도 8 8월 달에 4500에서 지금 6500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 체다 프라이스 치즈요. 치즈 가격이 2021년 6월 달에 3900달러에서 5500달러를 가네요. 그리고 어, 스킨 밀크 파우더 밀크 파우더도 2,970달러에서 4,000달러로 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유제품의 유제품 원재료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기뿐만이 아니, 아니에요. 지금 국제 무슨 유가나 국제 저기 철강 가격이나 뭐 알루미늄 금속 가격 이런 것만 치솟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낙농 기업들이 사용하는 원재료 가격 있죠.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이거를 반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2020년에 20년 10월달에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 집은 1,325억 원에 인수했기 를 때문에 혜태도 올려야 온전히 지금 빙그레가 숨통이 트인다. 왜냐하면 해태가 인수 인수를 해서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롯데를 이긴 거니까 점유율이 지금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40%가 넘었습니다. 이게 시너지가 날려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그냥 이렇게 지분을 인수했다 그래서 딱 신문 지면에 딱 발표가 되잖아요. 혜태가 빙그레 인수해서 점유율상 롯데는 이겼다. 그러면은 그 신문의 지면에 그 얘기가 나온 날그 직원들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대로 혜태 직원들은 혜태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빙그레 직원들은 빙그레 공장에서 일하고 있죠. 네. 그러다가 점심 시간에 무슨 뭐 카톡이나 신문을 딱 봤는데 어? 우리 우리 오늘 빙그레한테 인수됐다더라 근데 그거 말고 아무 무슨 변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딱 신문을 보고 야 오늘부터 우리는 빙그레의 일원이 됐으니 어 무슨 저기 이제 옛날에 빙그레 이길 수도 있었잖아 우리 그러면은 빙그레 의 한화를 항화로 하나로 응원하자 이제 앞으로 야구단도 하나를 응원하고 네. 빙그레의 마음을 갖고 빙그레 우승해서 지내자 이런 직원이 누가 있어요. 그니까 이게 신문 치면 딱 발표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하 합쳐져 가지고 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래 걸려가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화학적 결합하고 물리적 결합이 돼야 되는데 생산 물류 체계 영업망을 통합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원가 절감 효과가 아무것도 없고 따로 공장이 다 따로 놀고 물류도 다 따로 놀고 있는데 그러면 합쳐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시장 공략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내수가 더 이상 내수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cj 라던가 뭐 이건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아이스크림처럼 유통기한이 짧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이 없죠 유제품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바나나 마도이나 이런 거 이게 약간 수출이 힘들어요 cj는 비비고 같은 경우는 냉동식품이 많기 때문에 수출이 쉬워요 근데 이게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해외 수출 모멘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빙그레가 혜택을 인수해 가지고 롯데제과를 롯데를 눌렀다 롯데푸드를 눌렀다 그거는 그냥 요 아까 전에 작아지는 시장 파이에서 일부분을 먹은 것 뿐이에요 아이스크림 전체 시장이 2조에서 1조대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작아진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힌 거에 불과하고 그걸로는 모멘텀이 안되고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을 인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 결합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둘이 힘을 빨리 합쳐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해외 수출을 하기 전에 이 물류망이나 생산시설 이런 게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너지가 안 나고 있다. 하이트 진로가 처음에 겪었던 거거든요. 하이트랑 진로를 합병했다.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했죠. 하이트랑 진로를 합병해 가지고 맥주랑 소주 시장에 최강자가 탄생해서 공룡이 탄생했다. 근데 그날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 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그 하이트 회사 직원이나 진로회사 직원은 뭐하고 있겠어요? 자기네 공장에서 자기 할 일하고 퇴근하고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아이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지금 하이트 질로 내가 하이트 질로 직원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화학적 결합을 되겠어요. 그 수많은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년간의 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 사보도 통합해가지고 사보가 하나로 나가서 우리 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뭐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임원들끼리도 교류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해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테라란 게 탄생이 되고 진로 이즈백이 나와서 시너지 효과를 날, 때, 날 때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헤트랑 빙그레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 10월이에요. 지금 따져봐야 2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의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하이트 진로의 전철 전철처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그 정도 수준 정도 아니면 더 빨리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서 성과를 낼 것이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물류 체계나 영업망 통합이 되지 않아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해외 수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해외 수출 안한건 아닙니다. 네. 빙그레가 1993년에 이미 LA 미주 지역에 진출했고요. 러시아 수출 시작했고 우리가 항상 음식료 회사들이 공략하는 첫 번째 쪽이죠. 무조건 LA 한인 교민 쪽 공략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 러시아 쪽은 춥기 때문에, 이 그, 저기 무슨 저런 걸 좋아해요. 설탕, 버터 막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프리마가, 동서 프리마가 여기서 1등이잖아요. 2014년에 중국, 2016년에 미국, 2019년에 베트남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했어요. 근데 이게 1993년에 시작한 것 치고는, 지금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국의 바나나바나나마도유그 유통 기한이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5일 정도 된 것도 편의점에 자꾸 뒤에서 빼먹잖아요. 앞에 거안 사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3 3일 그 정도 쳐야죠. 그럼 수출을 못해요. 그 배로 가는 시간이 얼만데. 그래서 해외에 수출하는 거는 그 단지 우유를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단지 우유를 여기 중국인들이 놀러 와서 사가는 건 있는데 해외에서 여기서 배로 싣고 가려면 그 방부제 들어간 네모난 팩으로 수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시그니처 단지형 그걸 못하고 있다. 그걸, 그걸 하려면 현지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현지 공장을. 그래서 지금 바나나 우유가 2004년에 미국에서 시작됐고 태국 포함해서 중국, 대만, 홍콩,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어요. 바나나 우유가. 근데 이게 단지형 우유가 아니라 팩으로 만들어서 그 방부제를 넣으면 그게 15일에서 16일이 가요. 유통기한이. 그래서 그런 걸로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메로나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메로나는. 근데 이 메로나는 이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는 메론맛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해외에는 지금 맛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아, 나라에 그런가요? 맞게. 예, 네. 동남아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이 열대 과일을 좋아하니까 망고 맛, 이런 게 나,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아이스크림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에서 하게 사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돼서 매출비중이 10% 미만인가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 소식에 대만 아이스크림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이유가 나, 이, 나왔습니다. 대만에 네. 대만이 바나나를 좋아하거든요. 대만에 가면 바나나 과자나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바나나 맛 우유랑 쭈쭈바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유제품 부분이랑 아이스크림 부분을 합친 거죠. 바나나 맛 우유 맛이 나는데 쭈쭈바예요. 그래서 바나나 보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나나 보이고 이름도 바나나 그 바나나 보인데 모양도 바나나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네. 튜브형으로 짜 먹는 형태의 아이스크림으로 대만 아이스크림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소식이 연초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 빙그레가 이제 어, 조금 이 내수에 치우친 이 부분을 타이피하고자 해외수출의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구나. 여기서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수출이 10%로 훨씬 넘겨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 실적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소매점의 판매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무수 우유 지방이라든가 버터 밀크 파우더 이런 스킨 밀크 파우더 이런 것들이 다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에 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치솟아서 지금 올해 들어서도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런 가격들을 판매 가격에 정가를못 시키면은 방법이 없어요. 영업 이익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빙그레가 가장 높이 갔을 때가 14만원 갔었던 적이 있어요. 2013년에. 근데 지금 그 뒤로 계속 빠져가지고 5만원 갔습니다. 지금 3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있고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아이스크림 시장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은 매출액은 늘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8,550억원대 수준에서 이게 사실 뭐 해태, 해태와의 합병 효과도 있겠죠? 지금 네. 9,500억까지 갔다가 1조를 돌파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합병을 했든 어쨌든 그것도 회사에, 회사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크느냐, 인수합병을 하느냐. 그래서 매출액이 1조가 넘었다. 지금. 1조가 최초로 돌파되는 2021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 외형은 커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 익 이게 문제겠죠. 이게 이걸 늘리려면 아까 전에 말한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혜태제가, 혜태랑, 혜태아이스크림이랑, 해태 물류라던가 생산시설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서 원가를 절감해야 돼요.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게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죠. 물류도 같은, 같이 그 혜태아이스크림을 인수했다면 물류를 통합해서 더 같이 돌리면 효율성이 있고 단가가 떨어질 텐데 물류가 서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왠지 그런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도 지, 소주랑 맥주가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술 주식에서 경쟁 관계였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아직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혜태랑 지금 혜태 아이스크림이랑 빙그레랑 이 인수가 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 되는 날 아침까지도 계속 경쟁했잖아요. 계속 슈퍼마켓 그 매대에서, 편의점 매대에서 혜태 어? 걸 고를 것이냐 어, 빙글의 걸 고를 것이냐, 그 소비자의 선택에 되게 민감하게 서로 경쟁 마케팅을 했고,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수십 년 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것이 갑자기 어? 협력 관계로 가기가 그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이 영업이익이 이 매출액이 커진 거에 걸맞게 늘 수가 있다. 매출액이 커진 건 되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매출액은 둘이 합쳐서 당연히 커졌는데, 영업이익률이 4%대 나오던 게 2%로 저기, 절반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게 이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게 지금 그, 저인 것 같습니다.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제인 것 같고요. PER은 지금 22배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13배, 16배, 22배인데, 자, 빙그레가 만약에 성장, 엄청나게 성장주예요. 성장주라고 칩시다. 2차전지라던가 무슨 메타버스 게임주처럼 엄청나게 성장주여가지고, 지금 이그 만약에 eps가 급급 급격히 증가하는데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epr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그건 성장주에서 굉장히 베팅을 할수 있는 찬스인데 지금 얘는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네. 아이스크림 시장이 줄었는데 근데 pr이 e 높아졌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거나 아니면 eps가 줄었거나 그럼 네. 근데 뭐냐 주가도 내리고 eps는 더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p e 이 높아졌죠. EPS가 더 빠른 속도로 주가도 하락을 했지만 분모가 더큰 빠른 속도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p e 이 높아진 거다. 성장에서 높아진 게 아니라 성장에서 인기가 높, 많아서 높아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히려 안 좋은 거다. 지금 예. 안 좋은 거고요. 빨리 EPS 주당 순익을 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되려면 이제 아까 말한 저기 그 해태 제거랑 뭐 저기 통합한 거에 따른 어떤 그 협력 관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수출 모멘텀이 일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빙그레를 포함해서 지금 식품주들이 굉장히 거의 뭐 거의 뭐 절벽의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곳에서도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SPC 삼립도 그렇고 빙그레도 그렇고 정말 몇 년이죠? 거의 1 0 년입니다. 1 0 년간 제자리 걸했는데 지금 둘다 보면은. 20년선까지 왔어요 20년선. 자, 만약에 20년선이 SB3립이든 빙그레든 이 이탈되면은 그냥 이제 안 봐야 됩니다. 네. 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마지막 기회가. 이번 연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와서 이거를 여기서 살리지 않으면 철강업, 철강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의 주가 연봉 차트랑 똑같이 돼요. 그럼 이제 수년 동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가의 어떤 그 흐름이, 큰 흐름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시면, 풀무원 같은 거는 굉장히 지금, 요, 떴죠? 떴죠? 요런 것도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식품주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예. 죽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빙그레랑 SB 3립이 이번 연도에 반드시 반등해야 될 자리다. 네. 그래서 한번 20년 선에서 배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준비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